지금 제일 궁금 아시고 싶으신 거는 어떤? 그것이 됐다 안 됐다 좀. 아,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예지성 있게 좀. 아, 이렇게 하면 포스가 확실하게 좀 세워보고 싶은. 여러 선생님들 생각해 보기도 하고 피아노를 했다 버렸다가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아직 정립이 좀 안 돼요. 아, PRP 같은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 옛날에 했었거든요. 했는데. 김성호 선생님 그때 공부했었는데 그때 하다가 이게 또 뭐 바꿔보면 필요 없다 해서 또 안 하다가 장비가 또 고장났어 중간에. 처분하고 또 2, 3년 전에 아니, 또 붐이 부니까 PRF에서 한 번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조금 제가 썩 마음에 들게 확신 있게 되는 이거 좀 혼동돼 있다 그런 것들이 여러 선생님 개념도 없고 저 스스로도 여러 연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좀 혼돈돼 있다 그런 게 있고 스스로도 아직 정립이 안 된 듯한 이렇게 만족하면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선 약간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제가 기본 그 베이직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또 사실 틀린 얘기도 있지만 뭐 내가 주관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가져온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선생님께서 소화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근데 그러려면 베이직한 거를 알아야지 판단 근거가 생기거든요. 결과만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됐는지 왜 됐는지 이건 또 안 됐는지 왜 안 됐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어떤 땐 되고 어떤 땐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알려면 베이직한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bone biology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understanding, 그 bone graft material을 이해하기 위한 bone biology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뭐 아카데믹한 걸 우리가 알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뼈의 구조를 우선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뼈는 이 껍질과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껍질은 우리가 컴팩트 bone이라고 그러죠. 컴팩트하게 실제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이 캔슬러스 부분은 이 전체를 그 성기다 밀침이라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 안에 트래베큘라 안에 있는 그 본의 구조는 똑같아요 거의 이 컴팩트 본이랑 그래서 캔슬러스라고 해서 거기 있는 본이 더 덜 딱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강도는 물론 이거 자체가 모여 있으니까 세지만 그 자체는 다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뼈는 어떻든 그 코티컬 본과 캔슬러스 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뼈든지. 그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졸리면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불을 켜겠습니다. 졸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더 보기엔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캔슬러스 부분은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수세미처럼 돼 있고 그 컴팩트 본은 이거를 보면 이건 이제 눈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하버시안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나이테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여기가 캔슬러스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컴팩트한 부분은 이런 나이테들이 여러 개 있는 여기서 보면 한 하나, 둘, 겹으로 하면 네다섯 겹이 되죠. 이거 하나가 한 250마이크론의 그 직경이니까 하버시안 시스템의 그것이 한 뭐 2, 3mm 정도의 그 두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악골이다 그러면 하악의 코티컬 부분은 여기 하악골이 이렇게 위에가 코티컬 보인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나이테들이 여러 개가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캔슬러스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 잘라보면 여기는 우리가 뼈의 구조 그러면 이것만 뼈의 구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코르티칼 본의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고 안에 캔슬러스는 계속 이런 거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그것이 뼈의 미세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버시안 시스템과 하버시안 시스템 사이에 이 또 통하는 라테랄 커널이 있어요. 이거 갖다가 볼크만스 커널이라고 그러는데 일로 이 피가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과 밖이 다 피가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그렇게 페리오스템과 이 안쪽으로 다 서로 통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하버시안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중간에 볼크만스 캐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 스폰스 캔슬러스 부분과 이 페리오스템 부분까지 블러드 서플라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구조 이해 가시죠? 그래서 GBR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블러드 서플라이입니다. 블러드 서플라이. 왜냐하면 블러드 베슬 위에 있는 페리사이트가 오스티오블라스트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뭐 이 마이크로 CT라는 걸 보면 이렇게 주행한 것이 그 하버시안 시스템이고 옆에가 라테랄 카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티칼 보험 그러면 뭐 혈관이 없다 이렇게 마치 그냥 죽은 그 막대기처럼 무 그냥 이런 걸 나무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그 블러드 베슬들이. 그래서 이 디콜티케이션을 보통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블록본을 할 때, 블록본 그라프트를 할 때든지 또는 그냥 GBR을 하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코티칼 위에다 그냥 하면 이게 안 붙는다. 그래서 여기다 디콜티케이션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2009년도에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디콜티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그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그 본메로에 있는 그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기 위한 프로제니터 셀들이 그 글로 가기 좋게 뚫어놓는다. 또 하나는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멍을 내므로써 거기에 뼈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커넥션 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에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conflicting information and not en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ecortication이라는 거죠. decortication 한다고 해서 반드시 뼈가 잘 붙느냐. 그거는 확정적으로 이게 그렇게 생각할 사람 생각하도 자유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니다라는 필요가 없다는 논문도 있고 좋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주과 출신인데 자기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냥 반드시 디콜티케이션 해라. 그래서 심지어 GBR하려면 인접치에 뭐 굉장히 그 짧지 않습니까? 얇지 않습니까? 그 루트를 감싸고 있는 본들이. 그걸 갖다가 막 콜티케이션 하느라고, 디콜티케이션 하느라고 막 응? 조심조심하고 말이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이볼시엔 시스템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 나이테 하나가 이 하나마다 콜라겐 5의 주행방이 다 달라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자 이게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초점 맞출 수 있어요? 초점을 조절할 수 있나? 흐리게 보이네. 내가 눈이 나빠서 그래. 뒤쪽 불을 좀 켜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게 자동 초점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이거 지금 프로젝터 지금 그만 했거든요. 아 그래요? HD 거로 하면 좀 이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잘 보이나? 예? 네? 이게 나? 예, 눈이 좀 안 좋으시니까. 내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구나 지금 컨디션이. 그래서 이렇게 우분이라는 뜻은 그 짠다, 짰다, 위브의 과거분사입니다. 짜여진. 그러니까 그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이 콜라겐을 짭니다. 그죠? 콜라겐을 짜는데 막 얼키설키 짜는 거죠. 그것이 막 방향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의 본을 우분본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라멜레이션을 하는데 하나 오스테오널과 넌 오스테오널 라멜레이션을 해요. 라멜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콜라겐 파이버 번들이 본은 그냥 시멘트가 아니라 대부분이 콜라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콜라겐 파이버들이 우리 철근 콘크리트처럼 그래서 그 콜라겐 파이버들이 이런 방향으로 한층을
싸움이 한 층을 주행해서 만들어 나가면 녹이겠죠. 일단 우분본이었다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녹이죠. 녹인 다음에 새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만들 때는 이렇게 짭니다. 그 다음엔 또 이런 층으로 이렇게 짜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짜요. 그래서 서로 계속 엮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광학현미경상에서 볼 때는 라멜라 구조로 보이는 겁니다. 그 라멜라와 라멜라 사이에는 또 이런 층이 지나가는 거죠. 이런 층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우리 층으로 보이는 거. 그게 라멜라 구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라멜레이션 한다는 거죠. 하나는 컴팩트본에서는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라멜레이션을 만들어 나가고 캔슬러스 수분에서 저렇게 저런 식으로 넌 오스테오날. 오스테온이라는 게 그 나이트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뼈는 이렇게 규칙적 리모델링을 해서 힘을 딱 버티도록 성숙해 나가는 머추어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라멜라는 이렇게 보이는 것과 이렇게 보이는 사이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진하게 된 것 사이에는 또 이런 방향으로의 콜라겐 파이버들이 주행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하나 캔슬러스 부분에 요 하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뼈의 구성을 보면 세포와 그 중간에 있는 그 클래시파이드 머티리얼과 본 매트릭스. 이것은 주로 그 단백질 계통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다 콜라겐 5고 일부가 단백질이 녹아 있는 거죠. 여기 본 뭐 BMP, 본 모포로제닉 프로틴이라든지 여러 그 세포들이 만들어낸 세포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과 콜라겐. 이것이 매트릭스고 그 사이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되고 세포들이 이것이 뼈입니다. 뼈인데 아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세포와 기질로 되어 있고 그 세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있고 본 라이닝 셀이라고 해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레스트 상태가 되면 이렇게 본 라이닝 셀이 됩니다. 이것은 뭐 정보를 주고받는데 기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분열해가지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프리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본 메로에 있는 이렇게 그 스타 쉐입의 셀들, 파이브로블라스트 라이크 셀들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비슷한 모양입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오스테오블라스트나 뭐 미분화 간엽세포나 이런 그런 그 본메로에 있는 메젠키말 셀들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혈관 벽에 있는 그 페리사이트가 이게 페리사이트죠. 그런 것들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혈관이 가야 되는 거죠. 혈관이 가야지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예지성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디펙트에 돌 자갈 같은 것만 있다고 해서 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본 쪽에서 온 혈관 엔지오제네시스가 본 쪽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돼야지 그 뼈가 생기는 겁니다. 뼈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이렇게 생겼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아까 오스테오블라스트는 블러드 베슬의 페리사이트나 메신키멜 셀에서 본메로에 있는, 우리가 메신키멜 셀은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여기에 메신키멜 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본메로에는 다행히 메신키멜 셀들이 있습니다. 미분야 간엽세포들이. 그 중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는 거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그 리니지가 달라요. 패밀리가. 물론 하나는 다 원래 우리 남자, 여자, 난자, 정자에서 온 그 분화하기 전에 다 하나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 퍼지면 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씨, 박씨, 이씨 하는 것처럼. 그처럼 이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모노사이트 계통, 그 조혈모세포라고 그러죠. 그 혈액을 만드는 세포의 그 패밀리에서 오는 겁니다. 동네가 좀 다르죠. 오스테오클라스트. 이름은 오스테오라는 비슷한 이름을 가졌지만 동네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역시 근데 어쨌든 피가 있는 곳에서 온다는 거죠. 오스테오클라스트도 같이 있어야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같이 커플링 액션을 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와서 이렇게 그 멀티 뉴클리에이트 자이언트 세일러죠. 핵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순식간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큰 거대한 세포가 되고 있죠. 본 라이닝 셀은 여기서 이런 게 이건 제가 실제 환자 발치와에서 채취한 그 조직 사진입니다. 이게 오스테오 사이트가 되겠죠. 여기가 그 본 메로우고 여기에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있고 이게 오스테오 블라스트고 여기가 작은 이렇게 이게 짧게 길게 늘어선 것들이 본 라이닝 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오스테오 사이트고 저런 게 이제 본 라이닝 셀이죠. 그래서 오스테오 사이트가 갇혀 있는 것 같다가 라쿠나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있으면서 여기에는 혈관이 여기 있지만 여기 혈관이 없죠. 그래서 모든 셀들은 블러드 베슬이 가야지 먹고 살죠. 근데 그 블러드 베슬이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 와야 될까요? 이게 아까 얼마라 했죠? 이 오스테온 250마이크론에 있죠. 그러니까 되게 그 내에 있어야 됩니다. 요거보다 멀면은 얘가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세포는 제 기억에 대략 100마이크론인지 200마이크론인지 그래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여기는 그래도 긴데 캔설러스는 실제 짧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디든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블러드 베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스테오사이트는 갇혀 있고 어떤 디퓨전에 의해서 얘네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넬리큘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그런 신호나 영양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오스테오사이트고 라쿠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오스테오사이트가 된 거는 다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진 않죠. 그 안에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라베큘라 여기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인데 이렇게 리접션 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핵이 여러 개인 그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녹이게 되죠. 우리가 이식제를 넣지 않습니까? 신테틱 이식제. 아까 오스테온을 나는데 오스테온에 결국은 뭐가 녹게 되느냐. 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 표면에. 붙어서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플링 액션이라는데 오스테오 뭐 복잡한 이 말들은 빼고 어떻든 그렇게 하면 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만들어진 이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이 만든 그 어떤 단백질이 오스테오 프리오스테오 클라스트가 오스테오 클라스트가 되게 하는데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또는 또 이것은 또 이것을 여기서 만든 어떤 그거에 의해서 프리오스테오 클라스트가 오스테오 블라스트로 프리오스테오 블라스트입니다. 잘못됐어요. 프리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되는 것을 또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까 말했죠. 오스테오 클라스트가 있어야지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잘 만들어지는 거죠. 또 서로 견제도 해요. 서로 미리 이런 그 덫과 키엔 그 있죠? 열쇠와 열쇠 구멍 그 사이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낸 물질을 미리 딱 해가지고 못 만들게 해도 억제도 하고 서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기질은 아까 말한 것처럼 95%가 콜라겐이고 나머지는 그런 그 단백질이 세포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이죠. 그런 것 갖다가 시그널링 몰리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에 이 시그널링 몰리큘이 가서 붙음으로써 세포가 작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콜라겐입니다. 뼈속에 95%가 콜라겐이에요. 거기에 이런 아교가 붙어 있듯이 있는 것이 뼈입니다. 뼈라는 것은 안에 콜라겐이 있는 겁니다. 그 안. 그 외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BMP라든지 TGF-beta라든지 이런 여러 그로우 팩터들이 이 기질에 녹아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오스테클라스트가 녹이잖아요. 녹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용 해리 되겠죠? 용에 대해서 여기에 이런 세포들에 붙어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게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런 의미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잘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아까처럼 직접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만들어내는 효소에 의해서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주로 우리가 하이드록시아파르타이트로 되어 있죠. 무기질은
이게 이제 뼈입니다. 그래서 뼈는 65%가 무기 기질이고 유기 기질은 22%, 물 9% 이런 것으로 중량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모델링과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여기 보시면 이게 몇 마이크론으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이게 먼스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또 여기 40이라고 되어 있죠? 40 마이크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스테오사이트는 항상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블러드베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색깔이 다른 것은 이 방향이 다른 콜라겐 파이버들의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힘에 그 따라서 거기에 맞게 변화를 하는 거죠. 이런 힘을 주고 있는데 변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적응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콜라겐 파이버들이 만들면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그게 리모델링입니다. 캔슬러스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표면이 녹고 있죠. 그렇죠? 네. 다시 또 생기는 거죠.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내부에서 계속 콜라겐 파이버들의 방향이 바뀌면서 힘에 맞는 적응을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캔슬러 부분에서 이렇게 주행 방향이죠. 이게 주행 방향 오스테클라스트가 녹이면 다시 여기에 맞게 이런 콜라겐 파이버 라멜레이션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방향으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요 밑에는 또 이런 방향으로 가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코티칼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이 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캔슬러스 부분에서는 표면을 녹이면서 이렇게 생기고 코티칼 부분에서는 표면을 하기는 그렇죠. 중간에 다 블러드 베슬들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오스테온이 한 네다섯 개가 이렇게 쭉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팅 콘이라고 해야지 콘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콘이죠. 콘. 오스테클라스가 앞서서 굴착기처럼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 따라 들어오면서 블러드 베슬이 다 따라 들어오면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새로운 그 오스테온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게 이건 지금 그 이걸 자른 거의 이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녹이고 하면 들어오면서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만들죠. 여기에 오스테온이 있었는데 새로운 오스테온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커팅 콘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이거? 그죠? 이제 새로운 하버시안 시스템이 생긴 겁니다. 하나에. 요것이. 그러니까 맨디블이 이렇게 코티칼 보니까 맨날 뚫는데 그것도 보면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 방향으로 이게 맨디블의 코티칼 본이라 그러면 여기 치아가 생겼다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하나가 뚫고 들어가죠. 커팅 콘이. 그럼 새롭게 또 혈관이 들어오면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만들고 또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의 오스테온을 깎아 먹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오스테온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새롭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스테오사이트들이고 이렇게 여기도 다 라멜라 구조예요. 똑같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트라베큘라 본에서의 라멜레이션인데 이게 그림 잘 보이세요? 여기 보면 여기를 하나를 다 꺼내서 보면 다 방향이 달라요. 이게 이 나이테가 나이테 라멜레이션이 각 그 나이테 하나마다 콜라겐 파이버들의 주행 방향이 다 달라요. 엄청나게 뭐 인장력이나 압축력이나 이런 게 견디는 거죠. 그런 라멜레이션 때문에. 그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이것이 왜, 이건 제가, 요거는 그 캔슬러스 부분에 얘기를 한 거고, 다 층이 달라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해 가시죠? 이게. 요거 코티칼 본이니까. 코티칼 본이나 캔슬러스 본이나 다 그 하나를 보면 다 이렇게 라멜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 주위는 어떠냐? 이거는 제가 그 몇 년 전에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 환자가 한 1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 스몰 서피스 임플란트인데 아바나 임플란트라 아마 그 시절에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에서 살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뺀 겁니다. 여기 보면 막 휘어져 있는데 이게 포셉으로 쭉 흔들어도 안 빠져요. 그 정도로 5cm 강력하죠. 근데 그것을 제가 조직 사진을 보내서 본 겁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버시안 시스템의 그 캐널이 보이죠? 가운데? 그렇죠? 이게 자세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이테가 있고 여기서 또 새로운 나이테가 깎아먹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임플란트 이 나사산 주변으로 몇 개 하버시안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죠. 여긴 또 있죠. 그럼 임플란트 주위는 무슨 본인가요? 코티칼 본인가요? 캔슬러스 본인가요? 그렇죠. 코티칼화 되는 겁니다. 모든 껍질은 코티칼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슬러스에 제가 이제 도식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를 이렇게 리모델링 한 것들, 하버시안 시스템이 있는 것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센트리케이션이라는 건 단순히 이 사이에 보험 컨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 오래 기다리느냐. 이 바로 리모델링 돼서 힘을 견디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있어가지고 다 뼈가 녹아가지고 한 3mm가 남았어요. 3mm만 오센트레이션을 했어. 그걸 포셉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예? 그럴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하시면 임플란트 심으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이제 SX 툴을 썼었는데 예.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스크루가 부러져가지고 딱 왔는데 그 환자를 제가 처음 이렇게 스크루가 부러지는 경우를 당했어요. 스크루 부러지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걸 빼려고 했는데 안 빠져서 정원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심어주고 했는데 어떻게 제거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셀 파일로 10mm 짜리 심었는데 한 5mm까지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아 이게 일단 잘 붙으면 그다음 내가 뺄 수도 없구나. 그렇죠. 그런 힘을 느꼈죠. 뺄 생각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오센트레이션이 그렇게 그만큼 강력합니다. 네,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냥 멘토 측정했을 때 보통 한 80 이상 나오면 아 이건 내가 못 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 그 뭐죠? 네오바이오텍에서 새로 나온 그 키트 픽스처 리무버 키트 나왔잖아요. 예. 위에 마이크로 스레드가 요즘엔 이제 S를 안 쓰고 DOSM을 쓰는데요. 위에 마이크로 스레드가 녹은 거예요. 보니 그래서 심심하니까 그거를 제거를 할 수 있다고. 근데 제거하기 전에 아래 표지 있는데 81인가 82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빠지더라고요.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 2mm 짧은 걸로 다시 바꿔서 온레벨을 맞춰서 끼워줬거든요. 그것도 왜 빠지죠? 자, 그만큼 토크는 엄청난 크기 큰 겁니다. 토크가.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하는 토크가 엄청나요. 제가 이게. 보니까 150에서 200N 표시되어 네. 있는 거. 네. 그 정도 되니까 예. 돌던데요. 예. 그러니까 토크로 빼는 거는 빼지는데 네. 이 흔들어서 포세로 빼는 건 안 빼져요. 아, 힘이 다른 거예요? 예. 토크 포스가 그만큼 저기 한 거죠. 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실 이렇게 임플란트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뒤처리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임플란트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또 스크루 프랙처 됐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구멍을 포스트 프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황해서 그런 생각이니까 근데 요즘에 조금 빼야지. 요즘에 이제 스크루 그것도 나왔죠. 스크루 제거 키트도 네.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 포셉으로는 못 뺀다.
2, 3mm만 남아도. 그 다음에 토크만 정확히 걸리면 뺄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키예요. 네, 토크만. 근데 그 단, 토크가 정확하게 걸릴 수 있어야 돼. 미끄러지면 안 돼, 미끄러지면. 그러니까 인터널은 좀 좋죠. 인터널 같은 거는. 근데 익스터널 되는 건 여기 0.7mm밖에 안 되거든요. 튕겨져 올라와요. 그거 딱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 거는 딱 정말 헥스가 딱 맞아가지고 힘이 제대로 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회사는 유격이 많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 거 그냥 뭉개져 버리고 안 빠져요. 근데 인터널로 된 걸 갖다 꽉 소개할 수 있다면 순간적으로 탁 주고 움직이지 않으면 빠지죠. 엄청난 포스예요. 토크 포스가. 우리가 30N, 40N으로 해서 뭐 보철 조이잖아요. 그 힘이 엄청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엄청난 거지. 이거 그냥 힘을 줄 수 있다는. 여하튼 그 3-4mm가 남아도 포셉으로 절대 못 빼는 게 5cm인데 그 리모델링이 그 조사에 의하면 그 measurable한 그 5cm이 몇 년일까요? 몇 년까지 5cm이 최대로 증가할까요? 언제까지? 보통 1년 정도면 리모델링은 완성된 게 아닌가요? 그 논문에 의하면 2년까지는 측정 가능한 리모델링이 일어난다. 2년까지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 상악 7번 자리에 정말 안 좋은 경우 있습니다. 저도 못 모르고 야 임플란트 잘 되구나. 초기에 막 이제 그럴 때 한창 막 신기 작가면 잘 될 때는 뭐 그냥 막 로딩을 막 하려고 그러다가 임플란트가 빠지는 거죠. 골밀합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임플란트 표면이 검증되지 않은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심었는데 골질이 안 좋은 데라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년을 기다린다는 건 로딩 없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환자들한테 제가 1년 넘게 쓰다가도 그 오버로딩에 의해서 그 오스트렌테이션이 깨진 사람도 있어요. 특히 브록시즘이 있고 이 사각형으로 생긴 사람들 얼굴이 여자들은 좀 덜합니다. 남자 중에서 사각형으로 생기고 이 교합력이 세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특히 싱글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단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사실은 시멘트가 왜 아파트 지으면 계속 굳듯이 2년까지는 뼈가 굳습니다. 우리가 3개월, 6개월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그걸 정한 거지 그것으로 뼈가 붙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너무 그 오센트레이션에 자신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리모델링이에요. 저런 게. 궁금한 게 네. 다른 병원 해서 임플란트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요. 빼고 다른 데는 염증이 심해서 그 심하게 발생하니까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심하게 발생을 뺐는데 하나는 못 빠졌어요. 네. 빼다가 실패해서 이제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그 키트 그리고 키트를 결국에 이제 뺐는데 그때 굉장히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빼지만 빼면서 이렇게 생각보다 트리파인을 뚫었는데 지금 허리 쪽에 한 5-6mm 나오는 도대체 이게 뭐 그러질 않고 그래서 한 번 트리파인 하고 놔뒀었고 그리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돌릴 때는 사실 트리파인을 할 필요는 없고 돌려서 뺄 때는 그냥 빼면 되고 트리파인을 처음에는 너무 트랙판으로 해볼라 하시다가 시도를 했는데 오미 들어갔는데도 이게 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돈이 많이 남으니까요. 트랙판 하나 중단하고 트랙판 도대체 못하겠다 다른 거 돌려봐서 안 되더라고요. 중단 트랙판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걸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그 네오키트를 결국에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했는데 굉장히 무리해요. 그래서 막 안 될 것 같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힘을 그냥 써도 안 되고 그래요? 굉장히 무리하는 순간 제 마음 힘이 갔는데 안 돌아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안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30분을 시도를 엄청 한 것 같아요. 힘을 크게 줬는데도 안 돌아가요? 그래요? 트리파인 좀 쓰다가 포기도 하고 마지막 헛떠는 게 아니고? 일단 걸려가지고 그리고 포기했는데 우연히 마지막 순간에 되게 됐어요. 올해 좀 신기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는 제가 저는 생각 이제 다 보니 한 8-20mm 좀 깨끗하니까
그 사이즈가 한 5.0 정도 되는 데다가 좀 그대로 심는다고 더 밑바닥은 한 2mm 정도만 이제 너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 그대로 심고 좀 타이트하게 심으니까 심을 때도 굉장히 세서 50mm 가까이 토크가 나와서 한 달에 심어서 좀 괜찮겠지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 아, 내가 너무 이거 무리해서 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위에 스트레스가 좀 가해졌기 때문에 내가 크게 힘을 안 주고 저는 심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한 3주 있다가 이게 통증이 안 가는 데로 환자가 결국에는 뺐거든요. 빼니까 거기에 좀 약간 내크리스 때문에 제가 그 하악골 자체 너무 무리한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뭐 히팅에 한 뭐 있듯이 그것도 너무 본 자체 휘는 어떤 아주 안 좋은 힘이 가해지면 그 성질 자체가 조금 풀링을 하라고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거 리무버 키트 뜰 때 풀링을 하라고 거기 원인들 써 있는 거. 과도한 토크가 거기 이제 제가 첫 번째 키트 말고 나중에 나온 키트는 보니까 토크 게이지가 400N까지 있는 토크 게이지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설명서에 보면 400 이상은 뭐 당연히 힘을 주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쓸 때 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쿨링을 충분히 하면서 하라고 레코멘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에서 200 정도까지는 그래도 쿨링 없이 뭐 정도는 뺐는데 만약 선생님이 하도 힘했다면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트라우마가 좀 뺀 거 아닌가요? 글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또 많이 오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오래고 막 쭉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외상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그래 하다 보면은 네. 일단 맡은 그건 또 나중에 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임플란트가 되는 거고 코티케이션이 되는 거죠. 임플란트가. 그래서 이 리모델링 고래 치우는 중요한 것이 항상 이 블러드 베슬입니다. 블러드 베슬과 블러드예요. 블러드 클랏. 블러드 클랏에 클랫에는 뭐가 있죠? 클랫이 결국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플래틀릿이 만드는 거죠. 플래틀릿. 혈소판이 만드는 건데 혈소판이 핵심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효소들입니다. 그런 효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임플란트 GBR은 블러드를 꼭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임플란트 심을 때도 셀라를 뿌리면서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블러드가, 예, 그렇죠. 물론 뭐 등장액이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처음에 블러드 클럿이 생기게 하도록 해야 돼요. 본 힐링이나 무엇이든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거, 이게 엔지오제네시스죠. 이렇게 캐필러리 버드가, 여기서 이렇게 세포들이, 캐필러리 셀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죠. 그래서 고이식을 했을 때, 여기에 여러, 아까 말한 것처럼 블러드 클럿이 찹니다. 이 이식제 내에도. 그러면서 여기 있는 플래틀릿이나 이런 것들이 효소들을 방출해가지고, 이런 엔지오제네시스를 돕기도 하고, 필요한 셀들을 끌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완전한 본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블러드 베슬들이 파고 들어가서,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골은 이렇게 골 소주가 그 트라베큘러가 크기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숫자가 적고 크기가 감소하기도 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염증이 있을 때는 페리던탈 어떤 리전이 있고 많은 오랜 그 만성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그 딱딱하게 그 방어기 전으로서 캔슬러스 예, 그 소주 트래베큘러들이 많아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런 그 하악 전치부가 굉장히 하드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이덴츄러스인 경우에 이렇게 프랙션이 있죠. 그 맨디블이 그러다 보면 그거에서 견디기 위해서 얘가 그 기능과 스트레스를 저항하기 위해서 강해집니다. 그런 경우에 또 하악 전치부가 세지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토르스에서도 골농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이디오패틱하게 원인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파닝 밑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디스유즈 애트로피라고 해가지고 그 골농도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닝 밑에는 이렇게 그래서 골재생을 위한 전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스캐폴드 베이스트가 있고 셀 베이스가 있고 팩터 베이스트가 있습니다. 스캐폴드 베이스가 스캐폴드라는 건 비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다니고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철거를 하는 거죠. 그게 스캐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리식재도 이런 그 고리식재 자체가 무슨 자체가 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죠. 그래서 이 셀들이 여기를 통해서 건너가고 우리의 마치 미역 양식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두면 미역들이 와서 거기에 만들어지듯이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효소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런 구조만 제공해주고 공간을 제거해주는 거 이런 게 스케어폴드 베이스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셀 베이스드는 실제 이제는 그 셀들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 만드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죠. 아직 그런 것들이 그 실용화돼서 쓰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뼈를 만드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셀 표면에는 엄청나 많은 리셉터들이 있는데 이 리셉터에 어떤 그 작용하는 그 단백질, 그로스 팩터들을 갖다가 이 통해서 뼈를 만드는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이 골을 만드는 그 전략인데 뭐 이것은 설명하기 좋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뭐 이것만 딱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스테오제네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스캐폴드와 셀과 시그널링 몰레큘 이 세 개가 다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스테클라스트가 그 본 매트릭스를 녹이면 거기에 있는 그로스 팩터들이 나와가지고 본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자가골 자체에 이렇게 세 개가 다 있는 그런 그의 고리식재를 통한 골 생성을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그러고 우리가 아까 스캐폴드 셀 시그널링 몰레큘 세 가지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것이 바로 오스테오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스테오제네시스라는 것은 이 스트로말 티슈가 보온 티슈로 리플레이스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발치완대 이 발치 이런 조직을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골 생성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로말 티슈들이 보온으로 대체가 되는 거. 그걸 오스테오제네시스죠. 근데 거기에는 다 있죠. 셀도 있고 또 이런 스캐폴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뭐 피브린 네트워크라든가 처음에 이렇게 블러드 클럿이 생긴 거 이런 것도 다 스캐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은 효소들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이런 게 오스테오제네시스입니다. 이런 자가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자가골 자체는 그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 디코티케이션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붙죠. 그렇죠? 그래서 디코티케이션에 대해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뭐 저널도 그렇고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 일체처럼 붙어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다 오스테오제네시스라는 거죠. 그리고 자가골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그런 고리식 형태를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걸 보면 디코티케이션을 해가지고 본 그라프트를 했을 때 이 효과가 있느냐 없냐라는 한 논문입니다. 2006년에 한 거. 여기 보면 그 decorticated receptor bed could not be distinguished with the full incorporation of bone graft being seen both at the decorticated and non-decorticated sites. 그러니까 decortication을 시켜가지고 고리식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비교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게 그런 겁니다. 더 뼈가 생겼다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decortication을 시켜가지고 토끼에서. 디코티케이션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코티컬 본을 없애야지 뼈가 잘 붙는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코티케이션 시키고 까기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테 컨덕션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스캐폴드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스캐폴드는 이렇게 이게 스캐폴드고 많은 그 포로서티가 있고 이런 포어 사이즈가 이제 포어 사이즈가 뭐 작고 크고 뭐 마크로 마이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기공이 포어가 많아야지 좋은 거죠. 포어가 많아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야지 블러드 베슬들이 빨리 그 속에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공간만 유지해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뉴본으로 리플레이스 되는 거.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거. 이게 신테틱이죠? 그러면 저 보바인본은 뭘까요? 우리가 말은 바이오스. 아, 바이오스는 이런 스캐폴드예요? 아니면 오스테 컨덕션이에요? 뭐예요? 네? 컨덕션이죠. 거긴 아무 효소가 없습니다. 디프로틴아이즈 시킨 거예요. 디프로틴아이즈. 단순히 그냥 신테틱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오스테 컨덕션이죠. 그래서 이 오스테 컨덕션이라는 걸 이게 제가 실패해가지고 제거한 건데 그 조직으로 봤어요. 이 세라소브를 해가지고 동글동글한 이 하얀 게 이 신테틱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 있죠? 빨간 것들이 콜라겐 그 커넥티브 티슈들이 들어가 있지 안에. 그렇죠? 이런 포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컨덕션이죠. 이제 이런 게 녹겠죠. 녹으면서 리플레이스 되는 겁니다. 근데 컨덕션은 사실 이 개념이 딱 이걸로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컨덕션이라고 해서 어떤 인덕티브한 게 없느냐. 인덕티브하다는 거는 그 프로제니타스 오스테오, 프리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느냐.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의 개념은 나노 서피스가 돼버리면 그 인덕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해놓은 개념이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설명하기 좋으니까 컨덕션, 인덕션 하는 거지 지금은 컨덕티브, 인덕티브가 부분이 이제 거의 잘 없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컨덕티브 재료들도 거기다가 나노서피스를 입히면 셀들이 와가지고 디퍼렌시에이션까지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 표면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단백질이 딱 가서 붙어서 너 빨리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돼 이렇게 하는 게 오스테오 인덕션인데 지금은 그냥 표면이 가가지고 걔랑 붙으면 걔가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돼버리는 거죠.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 개념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컨덕션이라는 거는 그 자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세라서보가 ICB를 제가 이제 한 건데 이렇게 플레이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놓습니다. 이런 재료들인데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오스테어 컨덕션에 의해서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떤 효소를 둔 게 아니라. 그죠?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 사진을 이게 트레파인으로 제거한 겁니다. 보면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MBCP입니다. 보라색으로 된 거. 여기 뭐 오스테어 사이트가 없죠? 이런 데는 뭐가 있죠? 이 구멍에. 오스테어 사이트들이 있죠? 요건 본이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 요게 본이죠. 요게 오스테어 사이트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를 녹이면서 본이 생긴 거야, 이렇게. 그쵸? 이런 게 오스테어 컨덕션이죠. 네, 컨덕션이에요. 근데 ICB를 제가 둔 거는 거기에 인덕티브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면 거기에 단백질이 이 사람한테 가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쵸? 그게 동전골의 개념이죠. 동전골은 그 우골, 보바인보는 디프로틴아이즈를 시켜서 쓰고 동전골은 디칼슘피케이션을 거꾸로 칼슘 성분을 탈회를 시킵니다. 단백질을 왜 쓰냐? 그거를 효소로 쓰려고 인덕션을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게 인덕션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스테오사이트들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컨덕션이죠. 원래 이렇게 있었겠죠. 파티클이. 오스테오클라스가 녹이면서 아까 오스테온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쓰면서 이런 것들이 오스테오블라스톤이 그 주변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술하신 다음에 그 조직을 보내면 공부가 돼요. 자기가. 그 아까 어떤 때는 대고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걸 자꾸 됐을 때 트레파인으로 해가지고 그 조직을 학교 대학병원에다가 보내면 택배로 해서 우체국에서 붙이면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 그 조직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럼 자기가 한 그 이식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필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리직에 대한 그 컨퓨즈 된 걸 갖다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잘 하려면은 자꾸 그런 본 필링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한 게 어떻게 되나를 자꾸 봐야지 피드백을 받아야지 어떻게 되는 걸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누워서 바깥 눈으로 확인한 것만 부족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보면 아 내가 눈 이식자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걸 가질 수 있죠. 그게 좋은 공부예요. 여러분들 세미나 듣는 것도 공부지만 자기가 한 결과를 조직사진을 보는 겁니다. 조직사진 보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건 뉴번이에요. 오스테오사이트가 있으면 근데 동정골은 구멍이 동정골이나 우골 우골도 모양은 똑같은 저런 그 캔슬러스로 만든 건 캔슬러스 구조가 있거든요. 속이 비어 있어요. 조직 사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ICP니까 구분이 가지만 여기에 그냥 아 저 MBCP 신테틱이니까 구분이 가지만 똑같이 비슷한 구멍 뻥뻥 뚫린 뼈고 라멜라 구조까지 다 있어요. 동정골도. 근데 그것이 뉴번인지 논 이식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야? 오스테오 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새로 생긴 본입니다. 자기 조직에서. 그렇죠? 그렇게 자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써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 일단 오스테오 인덕션. 제가 뭐 인덕션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인덕션은 말 자체는 70년 이상의 이 사람이 만들어내서 그런 것 뿐이지 어떤 컨덕티브한 재료도 인덕션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게 요즘의 개념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쭉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 근육에다가 어떤 물질을 놓더니 뼈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자기가 BMP라고 붙인 겁니다. 뼈를 만드는 프로틴, bone morphogenic protein 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 것 뿐이지 뭐 꼭 이 그 단백질만이 인덕티브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기존의 개념은 다 그거죠. 세 개죠. 오스테오제네시스, 컨덕션, 인덕션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여기서 말한 인덕션은 구조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케미컬한 거, 그 단백질을 얘기하는 그 성분이 세포의 표면에 가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BMP인딩의 그로스 팩터가 골전구 세포를 골세포로, 골화세포로 만드는 거. 이것을 오스테오 인덕션이라고 처음 부른 거죠. 어쨌든 이런 기전에 의해서 뼈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조직은 나노 스케일에 의해서 세포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 스케일의 이것은 구조를 얘기합니다. 구조. 스트럭처. 그러니까 케미칼과 피지컬이 있는데 옛날에는 케미칼은 인덕션이고 피지컬은 공간 유지에서 컨덕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떻든 나노 스케일의 어떤 구조들,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셀 그 임플란트 표면이 뭐 SL 액티브다, SLA다 그러면 왜 뼈가 잘 생깁니까? 그게 컨덕티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덕티브하고 인덕티브하다고 얘기해도 돼요, 사실. 근데 구조니까 인덕티브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틴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뼈를 세포를 쉽게 말하면 셀 펑션을 하도록 셀 펑션이라는 것은 셀이 디퍼렌시에이션하고 움직이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어태치 붙고 또 분열하고